오늘은 청출어람이라는 표현과 뛰어봐야 벼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 입에서 상아가 나올 수 없다 라는 세 가지 표현, 아주 재밌는 표현 공부해 보겠습니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재미있고 알찬 표현 세 가지 공부해 볼 건데요, 그 전에 드디어 제가 짜자잔, 네, 한영님께서 베이징에서 보내주신 바로 이 홍금 도장을 받았습니다. 생일 선물로, 네, 제 생일 선물로 이렇게 멋진 황금 도장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열려서,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업소에 가서 드디어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으면은요, 바로, 네, 여기 있는 게 옌크라고 제 닉네임이고요. 옆에는 리리 언니.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게 안 열려서 이틀 동안을 제가 낑낑대고 열어봤는데 드디어 오늘 열었습니다. 황금 도장 선물해 주신 우리 한영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하루빨리 베이징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칭추위란얼 승위란이라는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청출어람이라고 많이 쓰죠.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예쁘다. 그러니까 칭서는 추위란서, 남색에서 나왔는데 승위 무엇을 이긴다? 란, 남색을 이긴다. 그리고 중간에 얼이라는 말은 뭐 그렇지만,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칭추위란얼 승위란, 칭추위란얼 승위란, 네 글자로 쓰면 그냥 칭추위란이라고 해도 됩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즉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청출어람이군요, 스승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라고 하면 그때 쓰는 말이 있었죠. 아닙니다. 그분은 对我来说, 저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他是个 望尘莫及的人, 이게 뭐지? 그렇죠.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莫及라고 하는 거는 막급이었고요. 望尘莫及, 望, 바라보다, 尘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그저 먼지만 바라볼 뿐, 莫及, 막급, 거기에 미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아주 잘 나가는 장수가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쫓아가는 다른 장수라든지 아니면 일반 병사들은 그 말발굽 뒤에서 이는 먼지만 바라볼 뿐 감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저에게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높은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외울 때 칭추위란얼 승위란 이 표현을 공부하면서 같이 望尘莫及, 他是个望尘莫及的人, 이것까지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好的. 네 학생은, 당신의 학생은 정말 훌륭하군요. 앞으로 청출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중국어로는 你学生有出息, 出息라고 하는 게 전도가 유명하다, 장래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뛰어나다. 你学生有出息, 그리고 将来会什么什么的, 将来会什么什么的,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将来会青出于蓝而胜于蓝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点赞, 잘하셨고요. 두 번째 표현은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셨을 표현인데, 그 중국 드라마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 자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약간 이제 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어. 약간 뭐 글루밍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붙잡혀 있는데 그녀가 어디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못된 남자친구죠, 나쁜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걔 갔어? 아유 걱정하지 마. 지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이제 이런 표현인데, 원래 뛰어봐야 벼룩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도 뭐 어쨌든 걔는 나한테서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 외워두면 좋고요. 그 단어는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스님은 어디로 도망을 가도 절은 도망 못 간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절이 신으면 뭐 중이 떠나야지, 스님이 떠나야지 이렇게 쓰는데, 그 스님과 절을 이용한 표현입니다. 중국어로는 跑了和尚跑不了庙라고 해요. 跑了和尚跑不了庙跑了和尚跑不了庙. 点赞, 잘하셨어요. 이 스묘, 스묘 하니까 생각나네요. 네버 엔딩 스토리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我跟你讲一个故事从前有座山山里有座庙庙里有一位老和尚这位老和尚给小和尚讲一个故事讲什么故事呢？从前有一座山，山里有一座庙，庙里有一位老和尚，这位老和尚给小和尚讲一个故事，讲什么故事呢？从前有座山，山里有座庙，庙里有一位老和尚，这位老和尚给小和尚讲一个故事，讲什么故事呢？从前이렇게계속해서반복되는이야기있었죠。여기에서도和尚스님이나왔었고庙절이나왔었죠。그러니까같이또외우시면좋겠죠。跑了和尚跑不了，도망갈수없다。跑不了庙，跑了和尚跑不了庙。예문은너무쉬워요。그녀가갔어？에휴괜찮아。他走了，没事儿。跑了和尚跑不了庙。이렇게외우시고요。자한번해볼게요。시작。点赞하나더해볼게요。방금그거从前이거있죠。어떻게한다고요？처음에시작은我跟你讲一个故事，이럴때친구가아심심해이럴때하는거예요。시작。我跟你讲一个故事，从前有座山，山里有一座庙，庙里有一位老和尚，这位老和尚给小和尚讲一个故事，讲什么故事呢？시작。点赞。혹시실패하셨다면다시앞으로돌아가서한번더해보세요。좋습니다。세번째표현도참재미있고해학적인표현인데요。개개입내가개인가개입에서는개주둥이에서는상아쌍야코끼리의뿌리죠。 이빨인가코끼리상아가잘할수없다또는나올수없다이런표현으로狗嘴里개입에서는그다음에吐不出뱉어낼수없다또는长不出라고쓰는사람도있어요。长不出또는吐不出吐라고하는거뭐라그랬죠입에있는걸뱉다그래서随地吐痰이렇게외우면성절안까먹어요。随地아무곳에나吐痰吐痰가래를내뱉다입에있는걸내뱉는거고그다음또하나어떤거恶心想吐속이메스꺼워서想吐토할것같아요。토하다는개우다라는표현은사성으로吐입에있는걸뱉다라고할때는삼성으로吐아무튼여기에서는吐不出象牙또는象牙来까지하셔도되고요。다시狗嘴里吐不出象牙，狗嘴里吐不出象牙。다시한번狗嘴里吐不出象牙라고합니다。예문은좀길어요。이제이런내용입니다。이예문도老男孩이라는드라마에서나왔던표현인데요。그여주가이제자기가좀억울한거예요。그남자주인공이너무좀直男癌너무가부장적이고너무이렇게좀강압적으로자기를이렇게몰아붙이니까혼자서이렇게좀억울하다는하소연하면서했던말인데아유개주둥이에서상아가자랄수있겠어나올수있겠어라고말한다음에도와줄거면그냥도와주면되지그러니까남자분이일단도와준거죠그러니까아도와줄거면그냥도와주면되지무슨나한테뭐상식이있네없네이런소리라고그래이게이제어떤앞에이야기가있어요이여자분이펑철이라고하죠그운전을하고가다가공갈사기범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남주가 유턴에 와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냐 도와줬으면 되는데 츤데레 그래서 막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핀잔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하는 소리예요. 아유 그냥 개입해서 상어가 나오겠어. 도와줄 거면 그냥 도와주면 되지. 어? 이 표현을 쓴 다음에 무슨 상식이 있네 없네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런 다음에 또 한마디 해야죠. 말에 가시가 돋친다. 말이 너무 날카롭다. 이런 표현으로 야찌엔조일리라는 표현 하나 또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었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길죠. 상황을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나한테 좀 뭔가 내 뜻과는 다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하니까 그냥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못할 상황을 만들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는 앞에 먼저 이걸 쓰는 거예요. 狗嘴里 吐不出 象牙 쓴 다음에 그 다음에 帮忙就帮忙呗. 이 마지막에 빼라는 거는 그러면 되지 뭐 약간 체념하는 말투라 그랬죠. 帮忙就帮忙呗. 그냥 도와주면 도와줄 거면 도와주면 됐지. 어? 说什么没有常识 상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야尖嘴利 야, 치아는 찐, 날카롭고, 쪼이리, 입은, 또, 리, 예리하다. 라는 표현으로, 흔히 말에 가시가 있다. 좀 말이 신랄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야, 찐, 쪼이리. 이렇게 말을 하더니, 하이더, 우어. 나를 어떻게 몰고 갔다? 하이더,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도록, 하이, 몰아붙였다, 만들었다.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 할 때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더우어 리엔 이쥐 한마디 리엔 조차도 리엔 이쥐 뚜이뿌치 라는 말조차도 또 쇼부추코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게 만들었다. 요런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狗嘴里吐不出象牙 帮忙就帮忙呗 도와줄 거면 그냥 도와주지. 说什么 뭐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매우 常识 상식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아 이런 상식도 없는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说什么没有常识 야尖嘴利 말이 너무 날카로워 야尖嘴利 그리고는 害得我连一句对不起都说不出口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点赞狗嘴里吐不出象牙帮忙就帮忙呗说什么没有常识牙尖嘴利害得我连一句对不起都说不出口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주말을 맞이해서 금요일날 이렇게 세 가지 재밌는 표현 공부해봤습니다. 이번 주말 이용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방송 올라올 때까지 열심히 해서 다 외워보자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우리 천하제일 중국어 컨텐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조모, 콰일러, 바이바이. 青出于蓝而胜于蓝。你学生有出息，将来会青出于蓝而胜于蓝的。你学生有出息，将来会青出于蓝而胜于蓝的。 你学生有出息，将来会青出于蓝而胜于蓝的。跑了和尚跑不了庙。他走了，没事。跑了和尚跑不了庙。狗嘴里吐不出象牙。 狗嘴里吐不出象牙，帮忙就帮忙呗。说什么没有常识，牙尖嘴利，害得我连一句对不起都说不出口。狗嘴里吐不出象牙，帮忙就帮忙呗。说什么没有常识，牙尖嘴利。
害得我连一句对不起都说不出口。狗嘴里吐不出象牙，帮忙就帮忙呗，说什么没有常识，牙尖嘴利，害得我连一句对不起都说不出口。今天到这儿。